예, 요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목생화, 하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거는 막 쉽게 툭툭툭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하극금, 금극목. 예, 요것도 극. 이거는 생. 봄이 여름을 낳고, 여름이 가을을 낳고, 가을이 겨울을 낳고, 그 사이사이에 토가 있다. 지지에서. 천간에서는 목화 토금수 그대로 돌아가지만은. 그 다음에 극은, 이 극, 우리가 이제 보통 생은 좋고, 극은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쉬운데, 극은 나쁜 게 나를 컨트롤 한다. 뭐 컨트롤. 나를 컨트롤 한다. 내가 직장생활하면 직장이 나를 컨트롤 하는 거죠. 그거 가야죠. 내가 학교 다니면은 8시까지 출근, 8시까지 학교에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관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재관, 제일 그 사주에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게 돈과 또 남자한테는 제가 돈이고 여자, 또 뭐 아버지. 남자의 경우에는 제가 돈, 여자, 아버지가 되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돈, 아버지, 부친, 이제 그다음 관. 관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자식, 직장, 여자 같은 경우 남편, 뭐 직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재관을 갖다가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내가 그 이제 사주팔자가 이렇게 있다. 네, 요게 일간은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있는데, 일간, 요게, 천간이라고 그랬죠, 천간. 이게 지지라고 그랬고, 그러면은 일주에 있는 일간, 요걸 일간이래요, 일간. 일간이 나, 나로 오는 거예요, 일간이 나다. 그러면은 내가 목인데, 이제 이 생극을 알면은 나를 생해주는 거는 내가 목이다. 나를 생해주는 수죠, 그죠? 수가 여기 있다. 아, 이게 어머니구나. 이 자리가 조상, 부모, 형제, 여기가 나와 배우자, 자식, 자식 자리. 이렇게 이제 조상, 부모, 형제, 나 배우자, 자식. 쉽죠, 그죠? 이런 거는. 그러면은, 수가 여기 있다라면 수식목으로 나를 생해주는 게 있죠, 여기. 그럼 당연히 나를 생해주는 건 뭐예요? 어머니죠, 그죠? 어머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다. 여기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 그, 저, 명리명칭으로 비극이래, 비극. 뭔가 비견, 급제. 이게 이제 견줄비 어깨견 해가지고 나와 견주는 사람. 그러니까 동료, 내 동료는 뭐 나와 내 친구, 동업자 이런 걸 다 이걸 이제 나의 형제들 이걸 이제 빈급제라 그래요. 그래서 나를 자, 쟤는 뭔가 하면은 요게 여기가 쟤가 되는데 아, 나하고 여기가 쟤. 여기 개, 여기 관, 여기 인, 한국문학교 인성, 식상, 재성, 관성. 그러니까 이게 난데 나를 극하는 게 관이죠, 그죠? 그래서 나를 컨트롤 하는 거. 직장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나를 컨트롤 하니까 이걸 이제 직장 이렇게 이제 직장 나를 기준으로 또 직장이에요 직장. 그 다음에 내가 목인데 목이 극하는 게 토. 그래서 이거는 재성이에요 재성. 아까 전에 재
걔는 내가 남자니까 이 토가 내한테는 돈이요, 여자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목일 때, 내가 화일 때, 내가 토일 때, 내가 금일 때, 내가 수일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를 극하는 게 뭐고 나를 생하는 게 뭐냐,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가 있다, 어머니가 있다. 그러면은 수를 또 극하는 게 뭐냐, 토가 수가 있다면 수를 극하는 게 토가 수를 극하니까 여기 만약에 토가 막 옆에 있다 하면은 어머니가 엄청 그걸 받으니까 어머니가 엄청 컨트롤 많이 하니까 힘들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주풀이가 하나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뭐가 있느냐. 나는 토를 극하니까, 나는 목이니까 목극토. 나는 이게 제가 되고 여자. 돈 되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수는 토극수. 극을 당하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뭐 자식이 많다든지 아니면 일을, 이것저것 할 일이 너무 많다든지 막 또 극하는 거는, 여자를 극하는 거는, 어머니도 여자니까 여자를 극하는 거는 남자잖아요. 남자 관계가, 어머니가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옆에 있는 걸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에 대해서 극극목, 목극토, 토극토, 수극화 이걸 갖다가 이렇게 생하고 극하고 이걸 갖다가 쫙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목이 엄청 또 이제 많다 그러면은 내가 큰 나무인데, 내가 갑목, 임목 큰 나무인데 엄청 많아요, 내가 사주에. 그러면 아까 전에 음금, 신금이라든지 유금, 은금이 와가지고 면도칼이나 가위, 뭐 작은 칼로 와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칼날이 부러지는 거죠. 그 역극이래, 역극, 거꾸로. 그러니까 얼만큼 사주에 목기운이 맞느냐, 화기운이 맞느냐, 토기운이 맞느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는. 기본은 목생, 화생, 토, 토생, 금, 금, 수, 생으로 가고, 금, 금, 목, 목, 토, 토, 수, 수극, 화, 화극, 금으로 가지만은 그 전체 용량이 얼만큼 맞느냐에 따라가지고 반대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그래서 요걸 갖다가 아시고, 그럼 요걸 갖다가 나, 비견급제, 그 다음에 요 식상인데, 요 식상은 식신 생재, 그 다음에 토는, 아 토가 아니고 이제 나 목 입장에서는 목극토, 내가 극하는 거, 그 토인데 이걸 재라, 개성. 개성에는 정인, 아 정인이 아니고 정재, 편재,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거 관성, 나를 극하는 거 관성, 정관, 평관, 그 다음에 나를 생해주는 거, 생해주는 거 인성, 인성, 정인, 편인, 요렇게 두 개 가지고 총 10개가 돼요. 크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고, 세세하게 나누면 10개가 돼. 10개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십성. 10개의 별. 십성이라고 그러고, 그러기도 하고, 십신이래, 십신. 또, 이걸 사람으로 치면은 육친. 신. 요렇게 이제 명칭이 책에 십성이나 십신이나 육친으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책에는. 그러면은 여기서 비겁은 아까 전에 나와 같은 거, 형제, 동업자, 친구 뭐 이런 거라 그러는데, 식상은 나를 기준 내가 놓는 거. 여기 이제 여기 있어요. 아까 전에 오행에 목화토금수 하면서 목생화, 하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했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 입에 달달달 붙어야 돼요. 이게 뭔가 하면은 아생식, 아생식, 식생재, 재생관, 관생인, 인생아. 아생식, 그러니까 아까 목화토금서 같은 이체예요. 아생식, 식생재, 재생관, 관생인, 인생아.
그 다음에 마찬가지 극도 악극해 계극인 인극식 식극관 강극아 요걸 갖다가 아생식 생제재생관 관생이니 인생아 이걸 갖다가 이것도 요거하고 아까 전에 그 오행 목화토금수 목행하는 거하고는 필이 좀 입에 달라달라 하게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40풀이 엄청 쉬워져요. 그래서 이거는 자꾸 소리 내가지고 악읍제 제극 인극식 식극관 강극아 악읍제 제극 인극식 식극관 강극아 해가지고 이게 앞 이건 사실 알아놨는데 비견 급제 이거는 식신 상관 이거는 정제편제 이거는 정관편관 그 정인편인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음양오행했잖아요 그죠? 전부 음과양 두 개로 음과양 두 개로 이렇게 구분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우리 목화토금수도 양목 음목 양화 음화 이것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견급제 이제 이거 말을 갖다가 근데 이 한자로 이제 하면은 아 비견급제 하면 견줄배 어깨 견자고는 나 어깨를 견주는 거니까 동업자가 되는구나. 그다음에 식신생대는 먹일 식이에요. 먹이니까 먹이는 거 밥그릇 밥식자. 그러니까 내 밥그릇 내한테서 하는 어떤 그런 거라든가. 재는 그대로 돈재자 그대로 쓰는 거고 관은 관 그대로 쓰는 거고 이는 보장자인데 이는 이제 어머니 날 낳아주는 것 나한테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요거는 필좀 하시면 돼 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하다 보면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이제 비응급제는 아까 그랬죠 동업자 형제 친구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식신, 식성. 식신 상관은 나한테서 나오는 것, 나오는 거니까, 이건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예를 들어, 내 부하직원, 내가 컨트롤하는 거, 부하직원,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제자들, 제자. 그러니까 이게 내한테서 나오는 거다, 이러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이런 거다 식상이 됩니다. 내한테서 나오는 거.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했듯이 내한테서 나가는 거. 그러니까 내한테서 나가는 게 요렇다. 그 다음에, 재성, 정제, 편제. 이거는 아까 저거 남자 여자 구분해가지고 남녀를 구분해가지고 남자일 때는 여자 돈그 아버지 부 여자일 경우에는 돈과 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둘다 직장으로 보셔도 되는데 직장 개념은 여기가 더 가까워요 아 관성이 더 가까워요 근데 내가 이런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번다고, 직장은 관으로 합시다. 일단 제가 관으로. 관성, 정관, 평관. 정관, 평관, 관성은 남녀 공통으로 직장. 그 다음 남자일 때는 자식. 여자일 때는 남편. 애인. 그 다음에, 음성. 정인. 편인. 보통 인성을 공부라고 이제 표시를 해요. 공부.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직장으로 나중에 벌써 일단 공부를 알고 계시죠. 공부. 내한테 들어오는 거. 자, 내한테 들어오는 거죠. 하여튼에. 내한테 날 낳아주는 거니까네 어머니
패턴이 보시면 돼요, 어머니. 요거는 연결고리를 하나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관이 인을 낳죠, 그죠? 관이 인을 낳으니까, 어머니, 여기, 인이, 인성이 어머니인데, 어머니를 낳는 게 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관은, 어머니를 낳으니까, 관은 내한테는 또 뭐가 될까요? 사람으로 다르게 또 한번 키면은, 관이 인을 낳으니까, 인이 내 어머니인데, 이 관이 어머니를 낳으니까, 내한테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머니, 그죠? 엄마, 여기 엄마, 외할머니. 그걸 한 단계 한 단계 하면 돼요. 그건 지금은 이제 단출하게 살고 하니까, 이제 외조모나 조모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잘 하는데, 뭐, 조부, 조모까지는 하죠. 그러니까, 그, 내가 이제 이걸, 이 개념을 갖다가 요거 이제 하면은, 바로 이제 요거 하면은 이제 사주 이제 풀 수가 있어요. 이제 오행하고 이거 하고 이제 하면은. 내가 극하는 게 재성인데, 재성이 남자한테 여자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 재성 어디 갔나? 여기 제가 있죠. 이거는 내 아내다. 나를 봤을 때 아내인데, 아내를 낳는 게 식이잖아요. 그죠? 식상. 그러면은 아내 낳는 게 식상인데, 내한테는 또 아까 전에 전체적으로는 내가 낳은 부하 제자들 수인데, 한 단계 또 넘어가지고, 아내를 놓으니까 장모님이 또 될 수 있는 장모님. 아내를 놓는 사람. 그러니까 이 한계를 또 다르게 여러 가지로 또 이제 널리 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내가 극하죠. 제극인. 아내가 극하는 거는 여자가 극하는 거는 아버지. 그러면 여한테는 아내한테는 이 아버지인데 내한테는 어머니도 되지만은 넓게 또 한 단계 넘어가면은 아내가 극하는 아버지니까 내한테는 장인, 장인이 또 될 수 있네. 장인. 이제 그거는 이제 한 단계 넘어갑니다. 아, 그 아내한테, 여자한테 식상은, 아, 이거 빠졌네. 여자한테 식상은 자식. 여자한테 식상은 자식인데, 자식의 애인. 우리 아들이 요번에 장가를 간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그 여자한테, 기준을, 나를 기준에 쓸다고 또 여기를 기준을 보면 돼요. 이 내 마누라다. 내 마누라가 낳는 게 관이고, 관은, 뭐랬어요? 남자의 자식을 했잖아요. 그죠? 남자일 때 자식인데, 이게 이제 자식인데, 자식의 애인은 자식이 극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식이 극하는 거는 내 며느리일 수도 있고, 자식의 애인이, 자식의 아내. 그래서, 왜 이런 걸 이제 가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보통 그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친하거든요. 이런 게 보면 아주 재밌게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 이제 요거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비경급제, 식신상관, 정제편제, 정관편관, 정인편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우리가 음양이죠, 그죠? 갑, 을. 요런 이제 음양, 요거, 저게 요는 한꺼번에 너무 머리 아프시니까, 이건 다음에 이제 또 정리가 돼요. 표도 하나, 아, 책이 있으니까. 그 나중에 그 제 책 보면은 육친해가지고 뒤에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은. 아, 어떤 개념이 잡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공부는 원래 그저 사주팔자 적어놓고 하면은 재밌고 그냥 이론만 계속 하면은 딱딱하고 재미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또 사주 풀어가면서 예, 그렇게 합니다. 예, 요 마칠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